남자 두 명이다 보니까 게이라고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창고로 쫓겨나서 고민이에요. 요즘 별풍선이 너무 안 터져요. 이렇게 큰일 한번 당해보면은 나중에 뭐 자잘한 일들은 일 같지도 않을 거야. 그냥 진짜 그냥 잘 넘기게 되는 거 있죠. 자, 별풍선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방송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 아니, 옛날 팝콘 시절 때부터도 진짜 이뻤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어, 자기야, 뭐해? 이렇게 하면, 나 지금, 브로드캐스트, 지금 방송, BJ 알아? BJ? BJ는 블로우잡 아니야? 하나 떨어져 나간대. 아니, 이거 그거다. 송댕이 이빨 나. 프로포즈 또 이렇게 선물도 또 있고 한데, 준다고 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나가! 빨리 나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의 컨텐츠는요, 여러분들 예능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랑 같이 진행하는 그 컨텐츠죠. 근데 그 방송에 나왔던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스트분 고민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두 명이서 하는데 남자 두 명이다 보니까 게이라고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형동생 사이인데 한 명이 좀 더럽게 생겼어요. 더럽게 생긴 새끼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존나 더러운데? 이 새끼야 바텀. 내가 볼 때 둘 중에 한 명 수염 있다. 수염 있는 새끼야 바텀이야. 나 두고 이거를 걷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완전 걷어주세요. 내가 말했지. 한 새끼 수염 있다고. 아, 저희는 BJ 또준 행키고 두 명이서 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야방이랑 또준 행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방송 한 지 8개월 됐고. 네네. 고정 시청자 몇 명이죠? 저희 한 20, 30달이 정도.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여성 팬분들? 네, 맞아요. 누나? 회장은 이제 또 남성입니다. 회장님은 남성이고. 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을 봐주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일단은 형님 쌀점부터 한번 보시죠. 아수라 발발타. 쌀점부터. 아이고. 많이 떨어지네. 아니, 쌀이 많이 자빠지네. 유튜브 할래? 같이 가자. 아, 본인이 한번 이거 펴주세요. 까봐. 다른 광고를 모색해 볼 필요가 없다. 없다? 있다. 유튜브 가라는 거네. 더 이상 기존 유튜버야. 그대로 나가면서 유튜브로 가. 그대로 나가면서. 자, 우리 두 번째 분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요. 여자다.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창고로 쫓겨나서 고민이에요. 지금 노래를 자기가 원래는 잘하는데 노래를 부르다 쫓겨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작. 미안해. 나가. 다음 분 나와 주십시오. 자, 빨리 갑시다. 자, 다음 분. 세 번째 BJ 분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자 게스트랑 술 먹방만 하면 여자 허벅지로 손이 가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야, 뭐 이런 새끼를 좀. 아니, 허벅지로 손이 간다고? 네네. 손 한번 줘보세요. 여기 구멍 뚫렸거든요? 손 한번. 일단은 야, 100일 동안 그런 쇳독이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좀 생긴 친구네. 무조건 좀 생겼고. 그리고 본인 누구 닮았던,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던 소리 들어요? 게스트 방송했을 때 여성분께서. 찬열이나. 엑소 찬열? 운동원? 지랄하지 마. 자, 일단은 눈웃음을 보니까 여자들이 껌뻑 죽겠네. 아, 껌뻑 가요. 얼굴 한번 본인이 이거 커튼만 걷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잘생겼다. 이 나이. 키 몇이야? 키 178입니다 잘생겼네. 본인 한번 펼쳐주세요.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아이고, 제대로 나와버렸네. 허벅지 그 손 가는 거는. 네. 좀 저기 그
약간 이런 쪽으로 가. 이런 쪽으로 그래 가. 차라리 어깨 정도 이런 정도 급으로만. 자 여기까지 워밍업이었고 이런 컨텐츠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되고 자 텐션 올려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와주세요. 저는 세아님의 차키가 너무 탐나요. 차키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가? 어 왜죠? 운전이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사전에 얘기 안 된 거예요? 왜 오자마자 오자마자 임선비라고 왜 밝히는 거야? 야 걷어 그냥 걷어 아 왜 이래 걷고 말해 이제 제가 뭐 이제 한 3년간 술로 이제 몸을 거의 조사버리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제 그지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차 비싼 거지. 군납으로 지금 계속 좀 갚아나가고 있는. 아, 네 이제 그때 여기저기 다 이제 대출을 좀 땡겼고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내놨고 이제 제가 차도 이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는 진짜로 본 방송 중에서 단한양 방송 그 힐링 거기 가가지고 마룻바닥을 이렇게 걸레로 닦고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핸들링을 돌리는 그걸 제가 못해가지고 그런 건 안 거거든요. 네, 그 걸레질이라도 좀 잘하려고. 네네. 내가 볼 때는 운전을 음주도 아닌데도 그 정도 사고 나면은 운전을 하면 안 돼. 저는 운전하면 굉장히 좋아요. 드라이브하고 좋아해. 차 잔잔한 음악 듣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 풀 때 막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고 하나 떨어져 나간대. 아니 이거 그거다. 송대행님 이빨 나. 아니 무슨 말이야. 송대이게 깡냉이. 송대이게 깡냉이가 하나 날라가버렸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봐. 읽어보세요.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이야 그로 인해 네, 멋진 일들. 이번 일로 되게 많이 성숙해진 기회가 되긴 했어요. 그럼 돌아보게 되고 진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딱 상황에 맞게 나오네. 이렇게 큰 일 한번 당해보면은 나중에 뭐 자잘한 일들은 일 같지도 않을 거야 그냥. 진짜로? 네네. 잘 넘기게 되는 거 있죠. 자 선비 조심히 들어가고 네, 다음에 한번 뵙시다. 자 다음 분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뭐예요? 고민. 요즘 별풍선이 너무 안 터져요. 자꾸 사람들이 시집 언제 가냐 그러고 도시 결혼 언제 하냐, 넌 인성이 빠졌다, 넌 남자 절대 사귈 수 없다. 셀리 씨한테 셀리 씨 같은데 정말. 이거 딱 봐도 셀리 씨 같은데 그 저기 잠깐만요. 우시는 거 아니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선물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웃으세요. 이거는 공개합시다. 이거 아 왜냐면은 또 이제 뒤에 분들은 예, 좀 약간 애저분들이니까. 예. 이거 자 오랜만이야. 아. 우리 찬송가 배틀 했었단 말이야. 얘가 또 종교가 또 기독교잖아.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불렀는데 이제 무교라고? 네. 근데 찬송가 왜 불러요? 불러요? 아 그냥 단일 뿐. 세계 중. 아. 그러니까 지 분리할 때만 신 찾는 새끼 그런 새끼도 있어요. 존나 야비한 새끼들. 쟤는 알라. 뭐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챙겨. 아 근데 별풍선이 안 터지는 이유 중에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얼굴이 왜? 아, 왜? 아니 너무 사람들이 부었는데 보톡스 맞았냐, 지방 맞았냐, 그래서 얼굴이 못생겼다. 아니 옛날 팝콘 시절 때부터도 진짜 이뻤었어요. 정말로. 아니 윙크 아니야? 아 나도 윙크였지. 아 윙크랑 팝콘이랑 헷갈립니다. 아니 윙크랑 팝콘이랑 차이가 뭔데요? 아니 난 그런 거 같아. 셀리가 왜 좀 뭔가 일이 자꾸 터지냐면은 그릇이 있는데 매력이 너무 넘치면은 넘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약간 백치미도 있지 이쁘지 몸매 좋지 뭐 이런 게 너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캐릭터가 약간 섞이다 보니까 맛이
뭐 이 친구한테 뭐 잡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한 세 가지 정도 섞이면 되게 맛있는 칵테일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술을 씨발 이렇게 해도 돼요? 막걸리 넣고 시바스 리갈 넣고 막 소주 넣고 막 이가두주 넣고 이거 다 넣고 그러면 라이트 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맛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 고민은 결혼에 대한 고민 존나 커. 아 진짜로? 결혼하고 맞지? 싶어? 결혼 존나 하고 싶지. 왜왜 왜?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좀 약간 기대고 싶기도 하고. 네 이상형이 뭐야 대체? 다정하고 차분하고 욕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외국인을 만나 너를 모르잖아. 좀 이태원 같은데 이태원 등지 가면 좀 한국말 잘하는 외국 어눌한 외국인들 있거든. 미군을 만나 미군을. 그러면 어 자기야 뭐해 이렇게 하면 어 나 지금 브로드캐스트 지금 방송 BJ 알아? BJ? BJ는 블로우잡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저 트위치 방송에 그 스트리머라고 트위치? 아 오케이 자기 방송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을 만나 딱이야. 비율도 약간 외국인 느낌 나잖아. 좋다. 저기 셀리는 네. 진짜로 그 별풍선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방송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 자 일단은 그러면 책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본인이. 그래 읽어주시면 될 거다. 뭐 나왔어? 기다려라. 제대로네. 아니야. 제대로네. 대박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새로운 열화를 기다려라.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기다려라. 셀리. 네네. 잘 가. 잘 가. 아, 그래도 셀리 확실히. 좋았어. 섭외 잘했어. 마지막 분. 마지막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분이 저는 나와주신다 했을 때 그래도 역시 대단하지. 대단하지. 네,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분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내가 고민 들어주는 게 맞나요? 오 맞습니다. 예. 저 까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 까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깝시다. 단어 선택. 알겠습니다. 예, 까고 예, 가죠? 예. 예. 깝시다. 까는 게 싫어합니다. 자 카트 쳐주세요. 카트 쳐주세요. 아 루이저 너무 반갑고 좋죠. 루이저. 왜 갑자기 결혼이라는 걸 나는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결혼 발표를 뜬금없이. 나 너무 잘 맞고 잘해주고 마음 안정감을 잡게 줘가지고 진짜 방송을 한 8, 9년 했는데 지금 방송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 그분을 그 릴리를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졌거든.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진짜 감싸주는 그게 포근하고 안정감. 진짜 부럽다. 진짜 또 안고 보듬게 안고 싹 자주고 진짜 난 그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참 이렇게 또 힐링을 또 이렇게 해주는 또 여자친구랑 이렇게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었는데 진짜 잘 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나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직 안 했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결혼하자고. 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빠르게. 누가? 제가. 아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그 본인은 알겠대요? 그죠. 제 로이즈 아닙니까? 프로포즈 또 이렇게 선물도 또 있고 한데 준다고 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도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예전에 로이조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오프닝이 뭐 이렇게 뭐 동그랗게 뭐 이렇게 그리더라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야! 근데 진짜 채널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게 블랙홀이었나? 그게 바람인지 몰랐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은 센스. 와! 사람 저 제가 근데 진짜 고민 있어 진짜. 진짜 이왕 이제 행복한 그런 거 이제 웃으면서 말하실 테니까 그런 건데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직원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도 열심히 못 하고 유튜브도 못 키우고 그런 것도 진짜 있거든요.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그지. 사람들 하도 뒤통수를 맞으니까 뭐 돈적인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튜브적인거나 너무 마음의 병 계속 눈물이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유튜브 민심이라는 게 한번 밀어버리면은 얘기를 하려 그래도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안 먹히고 또 거기다 또 얘기하면은 또 나쁜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니까 저런 채팅 니부터 잘해 자업자득이지. 그러니까 저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잘해주고 다 이제 밝혀냈는데도 공무원 소비자 이런 드립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뭔 말을 해든 네가 안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죠. 그냥 아니
좀 약간 내려놓고 그냥 그거를 오히려 좀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 아.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져. 나도 아프리카하고 와가지고 지금 딱 얘기하면 뭐 설명을 하잖아. 억울한 게 설명하잖아? 그럼 아으 닥쳐 이런단 말이야.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거 나는 차라리 진짜 유쾌하게 왔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아니 그게 유쾌하게 안 나이를 먹고 그게 그러니까 너는 어쨌건 근데... 뭔가 잘못된 건 난 넌 매듭을 풀고 싶잖아. 뭔가 좀 여기 잘못된 게 있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이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제가 자존심이 세고 워낙 BJ들 중에서도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악플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유쾌하게 못 풀어내고. 나도 이 생각을 똑같았거든. 이제 합방 문화에 대해서 로이조가 진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청산주처럼 잘하냐. 그 얘기도 딱 들어보고 진짜 정말 맞는 얘기 하더라고. 맞아 맞아. 나중에 보니까는 합방 잘하더라고요. 봐봐 지금 얘기 나오니까 아가리 또 벌려지면서 아 이러면서 또 아 그거는 한 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참아야 돼. 아, 유쾌하게 가자. 유쾌하게. 아, 유쾌하게. 유쾌하게 가야 돼. 이거는 이제 합방이 아니라 이제. 근데 진짜로 끝까지 설명한다 계속. 소신발언 하나만 할게요. 얘는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당했어. 진짜 유튜브 민심으로 제일 처맞은 사람. 한 거에 비해서 안 되는 게 제가.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냥 너무 하이 오케이. 다해서 내 씨발. 아, 너나 잘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나? 아니 이건 아직 이 친구는 유쾌하게 안 되지. 표정이 벌써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뭔가 이제는 본방송이었잖아. 액리터잖아. 난 바로 잘하잖아 씨발 이러지. 또 난 또 이렇게 나오지. 소통을 하라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수준 대가리가 안 맞아서. 님 가라사대. 아 진짜 수준 대가리가 안 맞아서 소통을 해주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 미친 거 같아. 어? 집단 광기 현상을 내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목격하고 있어. 로이조 하면 또 여러 가지 짤이 있어. 로이조가 또 만든 그 군대 시절 짤이랑 이렇게 이상해 월드컵이 나오는 거. 어깨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는데 그 생활복 입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딱 보면은 얼굴이 크게 변함도 없고 보면은 진짜로 나는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 계기로 좀 더 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맞지. 네가 힘들 때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키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아 그리고 진짜 딱 끝으로 마지막 블랙홀 같은 질문. 너 그거 하러 왔거든요. 뭐? 왜 여자는 군대 안 갑니까? 군대 얘기 말고 딴 얘기 해줘요. 여자도 있는데. 형은 늘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돼. 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 여자들도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가가지고 뭐 PRI 뭐 행군 힘들고 빼면 되지. 적당히 줄여가지고 PRI도 남자 반만 하고 행군도 군장 없이 하면 되고 나와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주변에 아니면은 뭐 저기 학교 가가지고 뭐 도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여자들이 꼼꼼하고 일 더 잘해. 여자도 군대 가야 돼. 남녀 차별 남녀 차별하면서 군대기만 나오면 여자가 더 싹싹해지잖아 얘기가. 진짜 그 말이 안 되지. 남자가 힘세서 여자들이 지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이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 같이 해야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군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남자가 뭐 힘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군대 가가지고 힘든 막 사격 훈련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피하라 이런 거 빼고 행군 이런 거 빼고 힘드니까 진짜 딱 끝으로 마지막 블랙홀 같은 질문. 왜 여자는 군대 안 갑니까? 미친 새끼 아니야? 왜? 결혼하기 전에 릴리부터 보내. 그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책 본인 하나 펼치면 됩니까? 한 페이지.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아, 와, 맞네 이거. 진짜 책점이 진짜 괜찮다. 책점이 좋네. 와, 솔로왔어. 그래. 진짜 요즘에서 제 마음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1% 대박.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새끼 앞으로 결혼식 놔두고 정말 리액션 과하네. 갈게 이게 새끼야.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결혼식 꼭 가겠고 그때 또 한 번 더 보자고. 네, 만나 너무 반가웠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어. 오늘 그래도 풀리네. 사람 보고 하니까 한마디 반가워 진짜로. 스포츠 자 5회만 한 번. 자 그리고 또 이제 몰려 하면서 좋아요. 5번 중구난북으로 한번 중구난북으로 5회 오우야 이것만 해도 너 백달이야. 집에서 제일 좋아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모시는 형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이 형이 돼지 꼰대 그리고 자린고비라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자나 싶어서 제가 깨우러 갔거든요. 근데 뒤통수 까진 돼지 새끼가 네, 새우잠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쳐다보면서 말하세요. 어 말하고 싶은 거 말하세요. 제발 살 좀 빼고 좀 사람 새끼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빨리 쌀 좀 보고 책 좀 피고 빨리 끝내버리죠. 그래 네. 자, 자 좋다. 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 네 월급 50만 원이고 빨리 꺼져. 어